네트워크 현장 오늘은 청주로 가보겠습니다. 황수동 앵커? 네, 청주입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붕괴가 오송 일대 마을 침수를 초래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이 수몰된 건 제방 붕괴 때문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임시제방 붕괴 이후 집과 농경지 전체가 물에 잠긴 미호강 인근 마을입니다. 비닐하우스 위에는 떠내려온 대형 쓰레기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급한대로 침수된 가재도구를 버리고 집 청소를 하면서도 잠자리보다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삶의 터전인 논밭을 잃어버린 아픔에 눈물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농경지 보세요. 여기 농경지가 다 없어졌어요, 지금. 수확하려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좀 많이 속상하네. 실제로 가본 농경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물에 쓸려온 기름띠가 수만 제곱미터의 밭을 까맣게 뒤덮었고 첫 수확을 앞둔 복숭아와 포도 등 시설 작물은 토사가 모두 쓸어가 버렸습니다. 농민은 삶의 의욕마저 잃었습니다. 다리가 터지고 나서부터 아침부터 물이 차기 시작을 하더니 요 동네가 다 찼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기름통 이제 집집마다 이제 난방유 그다음에 공장에서 이제 그 오일 이런 게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마을 주민들은 폭우 속에서도 인근 배수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다며 제방 붕괴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저기서 터지는 순간에 여름이 전부 밀려 들어와 버리니까 양수 작업도 안 되고 양이 부족하니까 안 되고 그놈이 그대로 여름이 밀고 들어오면서 다 잠겨버렸어요. 제방 붕괴가 주변 마을에 끼친 피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평 지하차도가 잠긴 그 수위 있잖아요. 예. 네, 그 수위를 수평으로 해서 그 마을까지 한번 그려보면 네. 그 마을까지 가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죠. 현재까지 파악된 미호강 임시제방 인근 수몰 피해 면적은 7개 마을 200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농경지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